기회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본인에게 처음과 같은 마음이 변치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언젠가 당신에게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사님. 이번 역은 홍대 입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홍익 University. 비가 되게 많이 오네요. 혹시 우산은 여기다 두면 될까요? 여기 되게 예쁘게 꾸며놓으셨네요. 집 전체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잘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무슨 촬영 스튜디오처럼? 저도 집을 이렇게 꾸미면 좋겠는데. 사나이 숲속 피부 관리실 ASMR.
시원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약 주신 독자님 맞으시죠? 네, 오늘 10시 예약. 네, 시간 맞춰 오셨네요. 네, 오시는 길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네, 여기가 조금 산 속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되게 많은 고객분들이 이 자연의 환경하고 풍경이 너무 좋다고 많이들 찾아주시거든요. 네, 블루 레모네이드 그러면 준비해드릴게요.
어서오세요. 근데 되게 낯이 익네요. 어디서 봤지? 그쵸? 저도 되게 낯이 익거든요. 네, 오늘 차는 홍삼차하고 귀뚜라미 차 있는데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홍삼차요. 선아의 숲속 미용실 두 번째 이야기. 거기 앉으시면 돼요. 오늘 예약해주신 독자님 맞으시죠? 쓰셨어요?
오시는데 3시간이나 걸리셨다고요? 아, 네, 그래도 3개 이상이 맞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도. 네, 그래도 최대한, 네, 잘 맞을 거예요. 그렇구나. 네, 3개 이상 맞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면 다른 직원이 음료 준비해 드릴 거거든요. 그거 마시고 위로 올라오시면 네, 저희가 귀 마사지 다 준비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올라오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따가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여기 뒤에 보시면 창문 열려 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늦었으니까 얼른 마시고 빨리 올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객님의 귀를 담당하게 된 마사지사 선아라고 합니다. 왼쪽 귀를 담당하게 된 경선이라고 합니다. 귀에 지압점도 되게 많고 세세하게 마사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이 고객님의 가압기를 마사지 해드릴 거거든요. 오늘 좀 말이 겹치니까 정신없지 않아? 좀 이제 나 혼자 얘기할게. 좀 발이 많다. 난 괜찮은데? 이게 무려 129만 7천 달러예요.
선아의 립스틱 가게. 연필 다 썼네. 이제 재고 정리해볼까? 선아의 립스틱 가게.
수면 마사지라고
하나의 고양이 미용실. 6시에 예약 주신 덕자님 맞으시죠? 네. 일단 여기 미용하러 오신 거니까 여기 차트 한 번만 작성해 주세요.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 꿀꿀이가 지금 몇 킬로인가요? 7-8킬로. 네, 그러면 미용비가 여기 보시면 나와있듯이 3만원이거든요 아기가 조금 코숏 중에서는 장모긴 한데 코숏이니까 그냥 단모로 넣을게요. 스파는 5,000원 추가하시면 스파까지 해드리는데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35,000원 내시고요. 꿀꿀이는 1시간 뒤에 찾으러 오시면 돼요. 아이고, 얘는 저희 샵에서 고양이들 키우고 있거든요. 춘자예요, 춘자. 이용해 놓을 테니까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이따가 뵐게요. 우리 꿀꿀이 이제 언니랑 가자. 우리 춘자랑 같이 볼래? 춘자 안녕. 시원하지? 하나의 크리스마스 선물 가게. 이렇게
뭐지? 화장실 가셨나? 네, 들어오세요. 너가 새로 온다는 조수구나. 거기 앉아. 오늘 되게 힘들 거야. 준비 철저히 해왔어. 이번에 저쪽에서 처음 보는 동물 발자국이 발견됐어. 아마 공룡 발자국인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이 일 잘 끝내면 이 업계에서 전설이 될 수도 있어. 뭐 그래도 너네 미치겠지만. 근데 너 인수인계는 제대로 받았어? 그래. 망치. 망치 두 개잖아. 여기 있구나. 저기 보이는 곳이 오늘 우리가 파자마 파티할 장소야. 오랜만에 우리 같이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또 내가 너희들이랑 함께 재미있게 놀 수 있는 특별한 걸 준비했거든? 빨리 들어가자. 내 인연 왜 이렇게 늦게 온 것이냐? 내가 부르면 제각제각 튀어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몰골이 그게 무엇이냐? 내가 이번에 서양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물건들을 많이 받았다. 이걸 한번 너에게 실험을 해봐야겠구나. 얼른 따라오거라. 독자 내 인연, 거기 앉아 보거라. 여기서
가고 정팀 오라고 해. 정팀만 가. 이제 우리 내일보다는 스타야. 인터뷰 준비 철저히 갖고.